특별하게 미니처 도색이 아니고요. 미니처를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어디서 미니처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번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미니처나 피규어를 모르신 분들도 워해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해머 40K, 워해머 뭐 4만, 워해머 40,000, 워해머 40K 이렇게 하는데 워해머 시리즈는 아실 거예요. 예, 페인팅, 미니처 페인팅 안 하신 분들도. 그래서 워해머 40K 같은 경우는 어디서 사면은 좋고 또 어디서 사면 싼가 이런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일 처음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거는 이제 이건 이베이입니다. 제 커서 보이시죠? 이베이고요. 이베이 들어가셔가지고요. 워해머 40K 치면은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워해머 40K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워해머 40K라고 치시고 그다음에 미니애처 이렇게 쓰면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쫙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 이 이베이가 좋은 건 뭐냐면은 이런 새 거. 또살수 있지만 15불이네요. 15불 30센트 요몇 마리 들어있는 거야? 꽤 많이 들어있는데 그죠? 이런 것도 살수 있어 좋긴 하지만 보시면은 중고들이 참 많아요. 이런 거 중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고를 이베이에서 사면은 훨씬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베이를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자, 일단 스페이스 마린 한번 볼게요. 스페이스 마린도 종류가 많으니까, 저도 뭐, 이 워해머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지 못해서, 그냥 스페이스 마린만 압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마린 치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은, 딱 보셨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음에 든다고 쳐요. 캡틴. 이 캡틴이 마음에 들어요. 어디 보자.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요 캡틴 이 친구 이름이 있을 텐데. 참. 그냥 스페이스 마린 캡틴이라고 돼 있군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치세요. 이거 그대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한 다음에, 이거를 입으면 지우고, 캡틴 미니처 해가지고, 이걸 한번 쳐봅니다. 그러면은, 아마 비슷한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을 비교를 해서, 싼 애들을 사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캡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캡틴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사진으로 보시고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12불 14. 똑같은 애구나. 12불 14.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스페이스 마린이나 아니면은 미니처 애들을 사면 되거든요. 이베이가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좀 봐서 중고로 올리는 사람들이 싸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거를 사면 돼요. 근데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으로 인터내셔널 쇼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거는 알아봐야겠지만 그런 거 알아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뭐 7불인데 쇼핑이 4불이니까는 한국에서 사기에는 좀 애매하죠. 이게 4불이 분명히 미국에서 4불이라는 소리인데 인터넷에서 쇼핑하면은 좀더 들겠죠. 돈이. 네. 아니면 여기 프리쇼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인터내셔널이 프리쇼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알아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애용을 하는 거는 이베이를 좀 애용을 해요. 워해머 시리즈 살 땐. 워해머를 왜 이베이를 이용을 하냐면은 워낙에 유명한 회사고 또 이걸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중고를 여기서 많이 팔아요. 중고를 많이 파니까 중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싸죠. 싸니까는 중고를 사는 거고 또 이베이가 확실히 일반 오프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싸게 팝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 미국에 있는 오픈 매장 가봐도 확실히 이베이가 싸긴 싸요. 거기다가 이제 중고까지 팔기 때문에 중고는 정말 싸죠. 그래서 이베이가 있다는 거. 이베이에 뭐 OMR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베이에 웬만한 건다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 리퍼 치니까 바로 나오죠. 리퍼 미니어처. 치면 리퍼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쫙 나와요. 리퍼도 여기서 사면 되고요. 이베이에서 웬만한 건다 있는데, 아, 단 이베이에서 절대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저번에 여자 미니처 하나 페인팅 했죠.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킹덤 데스 미니처가 이 핀업계들이 많은데, 이베이에서 사실 때 프롬 홍콩 절대 사지 마세요. 프롬 홍콩. 이거는 얘네들이 원본을 사다가 만든 다음에 조물 떠가지고 대파는 거예요. 이런 거는 퀄리티 진짜 그지입니다. 절대 사지 마시고. 이렇게 사진 있는 거. 이거는 진짜란 소리예요. 이렇게 사진 있는 거 있죠? 사진 있는 거. 이런 거는 사셔도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타블렛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상자값 파는 같이 올린 애들 거는 확실히 진품이란 소리예요. 이런 건 사셔도 되는데, 이런 거 말고,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거 그냥, 상자값 없이 이렇게 파는 애들 있죠. 이건 다 가짜입니다. From Hong Kong, from China, from Vietnam, 이런 거다 사지 마세요. 이런 건 진짜예요. 상자값 있는 거. 어떻게 아냐? 제가 벌써 주문해봤거든요. 다 버렸습니다. 하도 그지 같아가지고. 네, 이런 거다 가짜입니다.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이렇게 박스랑 같이 사진 찍어서 올린 것만 진짜예요. 킹덤 데스는 그것만 알아보시면 돼요. 그것만 확실하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킹덤 데스를 중고 말고 요즘에 나오는 거를 사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킹덤 데스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kingdomdeath.com이에요. 그냥 kingdomdeath.com. 여기 가시면은 샵 가셔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얘네들이 팔고 있는 거 여기 올라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야야 이쁘네. 얘 25불인데요. 예, 보통 이런 데는 인터내셔널 쇼핑 하니까는, 네, 요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여자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킹덤 데스 거 괜찮아요. 킹덤 데스 거 구매하시면 되고요. 네, 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네, 아무튼, 이런 게 있고요. 이베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사용하는 게이 미니처 마켓. 제가 이 디스크립션 이런 거는 다 밑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링크 같은 거는 miniaturemarket.com입니다. 여기 같은 데 가보면요, 테이블탑 미니처 가셔서 New Release도 괜찮지만 뭐가 좋을까요? 뭐 테이블탑 미니처 가서 여기는 뭐가 좀 많아요. 인피니티. 제가 좋아하는 인피니티 한번 가볼게요. 인피니티. 제가 얼마 전에 하나 색칠했죠. 인피니티사. 네, 이런 거. 30불에 팔고요. 요 3개. 괜찮은데요? 3개 30불? 원래 40불인데. 네. 이런 거.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하나 살까, 지금? 아무튼. 여기 보면요, 미니어처만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 인피니티만 있는 게 아니고, 웬만한 미니어처들은 여기 웬만한 건다 있어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멋있는 애들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서 사셔도 됩니다. 여기 당연히 워햄머는 당연히 있고요. 워햄머는 뭐, 당연한 거고. 마블? 아, 예. 마블. 이런 헐크도 있고요, 마블 거. 근데 마블은 얼마 없는데, 이런 헐크도 있고요. 도색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무튼, 게임즈 워크샵이
워해머입니다. 게임즈 워크샵. 이 회사가 워해머를 만든 회사예요.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리퍼도 있고요. 리퍼. 너즈. 얘네들도 좀 유명한 미니처고요. 그 다음에 스타워즈도 있고요. 스타워즈. 스타워즈 혹시 도색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타워즈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미니처예요. 네. 이거 이제 미니처만 이렇게 하나 안 좋은 거는 딱 요렇게만 나와요. 설명, 제품 설명이. 안에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박스만 있어서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조금 단점이긴 한데. 네, 이것도 아마 안에는 어떻게, 네, 안 나와있죠.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여기에 웬만한 미니처들은 다 있기 때문에 미니처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사이트 애용하시면은 웬만한 걸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스타워즈도 있었고 스타워즈도 있고요. 리퍼도 있고 아 나잇 모델. 네, 나잇 모델은 이건 배트맨이나 DC 코믹 애들 하는 미니처거든요. 이것도 좀 멋있는 애들 꽤 있어요. 이거는 세트로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거네, 이런 게.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미니처마켓.com 이것도 제가 좀 애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보여드릴게요. 얘네는 raisingheroes.com이라고 여자 미니처들만 팔아요. 히로들이 다 여자예요, 얘네들은 특이하게. 얘는 프랑스 회사인데, 지금 뭐 이벤트 하고 있네요. 두개 사면은 세 개짜리 60% 오프, 60% 깎아주고. 하지만 세개 중에서 제일 싼 거를 60% 깎아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멋있고 특이한 게좀 많아요. 저도 이거 좀 사서 이제 하려고 그러긴 하는데, 아직 제가 여기를 사서 도색은 안 했습니다. 조만간 사서 도색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뭐, 메인 컬렉션. 사이파이 한번 가볼까요? 사이파이. 그러면은 보시면 다 여자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자인데 얘네들은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거는 좀 새로 나온 그 모델들인데, 수녀 있죠, 수녀. 수녀 가지고 사이파이가 아니었나? 수녀 가지고 그막 수녀들이 기관단총 들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놓은 모델이 있어요. 그럼 어디 있지? 판타지로 가야 되나? 뭐 이거 이런 거 이제 일반 여기 저기 구매자들이 올린 거고. 네, 아무튼 뭐 많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뭐 일반 볼까요 이거? 이게 모델이고요. 진짜 그 레즌 킷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요. 멋있어요, 꽤. 네, 여기 뭐 시리즈 있고. 몰드도 깔끔한 것 같고요, 보니까. 이 리뷰도 좋더라고, 얘네들은. 그래서, 품질 자체는 뭐,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 같은 거 있으면 하나 골라서 도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 여기다가 뭐 하는 거 있는데, 아, 시스터브 이터널 말씨인가? 다른 건 모르겠고, 아무튼, 수녀가 총 들고 나오네? 참 특이한데? 라고 게 있거든. 아, 이건가? 이건가 보다. 지금 세일하네요, 세일.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녀들이 총 들고 나와요. 이렇게. 저 이거 봤을 때, 되게 특이하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은 특이하게 여자들이 다 히어로고 모든 그 캐릭터들이 여자들이라는 거 그리고 사이파이부터 해서 판타지까지 네, 사이파이 판타지 있죠.
뭐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시간 때우기는 좋습니다. 뭐 이것저것 보느라고. 디자인이 이쁜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RagingHeroes.com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거는 스케일 75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미국에서. 얘네들은 버스트 쪽이 좀 유명해요. 버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스케일 75 가서 뭐 여기 보면 나폴레옹도 있고 로마 시대도 있고 미드웨이도 있고 뭐 많은데 월드워 시리즈도 있고 2차 세계대전 중세기 한번 가볼까요? 미드웨이. 그러면은 뭐 이런 이건 75mm입니다. 75mm니까 7cm 좀 되는 건데 파운드로 쌓는 거 보니까는 유럽 애들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스케일 75는 아무튼 알아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피규어 페인팅 원하시는 분들은 멋있는데요, 이런 거 여기서 하나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 뭐 스케일 75는 워낙에 피규어 쪽에서는 유명하기 때문에 네, 얘네들도 있고요. 한번 쭉 훑어보세요. 스케일 75는 유명합니다. 아, 멋있는데요? 그랜드마스터 같은데, 완전. 멋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도색하고 싶은데. 아, 언젠가는 저도 이런 75mm짜리 큰거 도색지 한번 해볼게요. 네. 아무튼, 여기 뭐, 웬만한 거, 판타지냐 볼까요? 이건 35mm 짜리네요. 35mm면은 이제 3.5cm. 네. 뭐, 요런 느낌이고요. 이런 느낌. 그래서, scale75.com. 얘네들도 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넉터나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멋있는 게 많습니다. 보시면 54mm짜리 있고 30mm짜리 있고 버스트 있고요. 버스트는 뭐 가슴 부분이죠. 가슴 부분. 그리고 네,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인스트럭션도 있고 디스크립션도 있고 이런 모양. 이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버스트 고르시면 되고요. 54mm짜리도 있고요. 54mm, 바이올리니스트.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54mm 누르면은, 이런 애들 쫙 있어요. 이런 애들 도색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셔도 되고요. 네. 멋있는 거 많죠? 보시면. 그래서 얘네들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뭐 워낙에 많으니까 구경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있고 그다음에 뭐였죠? 아 이거는 킹덤 데스였고 그다음에 이제 다 했구나. 그다음에 좀 유명한 게 이거죠. 블랙선. 블랙선은 정말 유명하죠. 네,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blacksonminiatures.co.uk거든 얘는 특이하게 .com이 아닙니다 .co.uk 자 보시면은 이거 미니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그림들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돌고 이런 피겨 페인팅 카페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볼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블랙선 미니처라 해서 얘네들이 유명합니다. 얘네들이 네, 보시면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사게 되면 얘 살려고요, 얘. 내가 아직 구매는 안 했지만 저는 이 친구가 마음에 듭니다. 활쏘는 엘프. 엘프.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친구 사다가 한번 도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얼굴은 솔직히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매부리 커라서 그래도 뭐이 활과 새와 이런 그 엘프 갑옷과 망토 이런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는 블랙선 미니처를 사게 되면 얘를 제일 처음으로 사서 도색을 해볼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고요. 이거 보고서는 갑자기 막 사고 싶네요. 아, 미친 척하고 살까 그냥 안 됩니다. 제가 미니처 사는 게좀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블랙선 미니처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명해요. 많은 페인터들 유명한 페인터들이 사가지고 꼭 도색도 한 번씩 하고 와 바바리안 진짜 멋있는데 이 여자. 포스가 진짜 멋있네요. 아, 사고 싶네, 갑자기. 네. 멋있죠? 블랙선 미니처. 얘네들도, 피규어 도색이나, 이제 75mm짜리에서 54mm짜리, 좀큰 애들. 큰 애들 도색을 좀 하고 싶다거나 원하시는 분들은 얘네들 추천드립니다. 블랙선 미니처. 워낙에 유명해요. 네. 뭐, rest of world. 인터넷 쇼핑 6불, 6파운드네. 6파운드밖에 안 합니다. 뭐, 밖에라 그러면은 좀, 그건데, 6파운드면은, 글쎄요, 하나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만원 하려나? 네, 쇼핑비 만원이면은, 이런 멋있는 거, 받을 수 있다는 거, 받으셔가지고, 도색하시면은, 기분도 좋고, 네, 저도 막 갑자기 막 하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블랙선 미니어처. 이렇게 제가 주로 이제 가는, 사이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다섯 개구나, 여섯 개구나, 다섯 개, 죄송합니다. 다섯 개 되겠는데요. 여기서 고르셔도 충분히, 원하시는 거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사셔서, 도색해 보시면은 정말 재미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존에서도 살수 있습니다. 아마존도 있긴 있는데 아마존은 글쎄 우리나라에서 아마존을 사는 게 쌀진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리퍼 민체 딱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아마존도 있긴 있어요. 가격대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후리쇼핑 이거 다 미국이라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아마존에서 이런 거 파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존에서 살수 있으니까는 들어가서 찾아보시고요. 아마존하고 이베이 비교해 보세요. 아니면은 제가 알려드렸던 그얘 있죠? miniaturemarkets.com 얘가 좀 싸요. miniaturemarkets.com이 그래서 쇼핑까지 계산하셔가지고 싼 걸로 사시는 게 낫겠죠? 아마존, 이베이, 그 다음에 miniaturemarket.com에 들어가서 가격을 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뭐 넉처널, 그 다음에 블랙선 미니처 이런 애들은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안 팝니다. 자기 웹사이트 들어가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스케일 75도 그렇고, 스케일 75, 그 다음에, 넉투널 모델도 그렇고, 그리고, 블랙선 미니처도 그렇고, 그런 애들은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아마존은 이베이 이런 데 있으니까, 가격을 비교를 해보세요. 리퍼 미니처나, 뭐, 워해머, 이런 애들은 있으니까 가격을 비교를 해서 싼 애들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어디서 미니처를 구매해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를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한번 구매해 보셔서 도색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